녹지국제병원과 예래주거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린 가운데 제주도와 JDC가 현안 해결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차원의 논의도 강화하기로 해 산적한 현안의 해법 찾기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취소된 지두 달.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50여 명은 오는 17일 모두 병원을 떠나고 건물만 남게 됩니다. 녹지 측은 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자 국제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 이에 따라 도와 JDC가 정례 협의회를 열어 녹지병원 등 소송에 휘말린 현안 등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 JDC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 공유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JDC는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양형 주거단지나 헬스케어 타운과 관련해서는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를 잘 처리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또 혹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주도와 서로 공유를 해서 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 삶 향상과 제주 발전이라는 목표는 제주도와 JDC가 같다며 산적한 현안들을 함께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지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와 JDC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